수능특강 영어 독해 2강의 9번 빈칸 문제 푸는데,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빈칸 문제는 우선 글의 주제를 파악을 하고 이 주제랑 빈칸이랑 일치, 똑같은 내용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럼 주제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처음에 나온, 보통은 모든 글은, 아니면 우리가 대화를 할때 처음에 어떤 서두를 던져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뭐해? 자세히 설명을 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 정리해서 얘기가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이랑 끝, 처음에 어쨌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고 뭔가를 밝혀. 그래서 뭐 자세히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주제를 던지잖아. 그러니까 살짝 던지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마저 떨어지면은 이게 그냥 글의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 주제랑 빈칸이랑 마저 떨어지면 된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첫 문장에서 virtue, 미덕이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만드는 미덕은, 의미를 추구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추상적인 사고란 말이야. 사람들은 보통 추상이 의미를 strip away,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추상은 그 반대, 의미를 풍부하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글에서는 추상은 지금 뭐야?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의미를 되게 많이 있게 한다 란 내용이야. 마지막 봐봐. 추상은 마찬가지로 의미를 많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뭐야? 추상은 의미를 많이 있게 한다 라는 내용이야. 그럼 빈칸 문장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너는 볼수 있다, 똑같은 것을 볼수 있다, 많은 다른 것에 대한 똑같은 걸볼수 있다, 궁금히 여긴다, 그 추상이 할수 있는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X, 위험하게 한다, 빠뜨리는 거죠. 리브 아웃은 생략하다, 빠뜨리다, 몇몇 의미 있는 걸 빠뜨린다. 몇몇 의미 있는 걸 빠뜨린다. 추상은 의미를 갖다가 되게 늘린다 그랬는데, 빠뜨린다? 늘려야 되겠죠, 의미를. 어둠은 인정한다. 추상적인 컨셉, 생각이 문화를 반영한다. 그냥 문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컬처를 쭉 봤을 때 컬처 얘기는 지금 없으니까 X야. 말한다. 자, 수학의 본질이 문제풀이라고 말한다는데, mathematics가 수학이 여기서 나오긴 해. 근데 예시가 답이 되진 않아. 그래서 답은 지금 1번인데, 1번이 좀 명확하진 않은데, 여기 문장 보면 돼. 수학은 기술이다. 똑같은 이름을 다른 것들에게 주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게 어떻게 돼? 같은 거, 하나의 의미를 주는 게 기술이다. 이게 추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럼 같은 거잖아. 많은 같은 거에게 똑같은 얘기를 준다. 똑같은 얘기 지금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글에 대한 답은, 문제를 풀때 글에 대한 답은 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이 같은 이름을 다른,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게 같은 이름을 준다. 다른 것들에 대한 같은 이름을 보게 된다. 이렇게 돼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고, 해석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되면, virtue는 미덕이야, 좋은 점. build까지가 앞에 있는 virtue 수식해주고 있고, quest는 추구. 의미의 추구가 만드는 미덕은, 의미의 추구로서 만들 수 있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추상적 사고이다. 그럼 지금 첫 문장에 의미 추구를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추상적으로 사고, 생각을 할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한다. 추상을, as는 뭐뭐로서, strip away는 없애는 거야. 의미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추상은 의미가 없다. 의미 추구가 추상적 사고야. 근데 추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해. 근데 사실이야. 그럼 이 문장이 중요한 거지. 앞에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지. 사실 추상은 그 반대를 한다.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 근데 그러면 추상은 의미를 되게 많이 있게 한다. 당신이 이제 보게 돼. 두 가지 물건들이 비슷한 구조와 behavior, 행동,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비슷한 것들은 지금 두 가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 비슷해.
비슷한 걸 네가 알게 되죠. 그럼 그 비슷한 거 있잖아. 이 두 개의 비슷한 것은 커넥션,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당신에게 that wasn't there before. 이게 앞에 있는 meaning 수식하고 당신에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와 연결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는 걸 네가 알게 돼. 이거 비슷해. A하고 B하고 비슷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연결과 그 다음에 의미가 생긴다. 근데 이 연결과 의미는 너가 옛날에 가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자, 헨리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이제 얘기했대요. 댓 이하를. 수학은 기술이다. 똑같은 이름을 주는 거야. 다른 것들에게 똑같은 이름을 주는 기술이다. 수학은 다른 것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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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이야. 얘는 달라. A, B, C, D, E, F 이렇게 달라. 근데 얘네 이름은 어떻게 돼? 똑같아가 수학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에 당신이 개 한 마리를 보지. 그럼 넌 아마 생각해. 그 개는 독일 셰퍼드라고 생각한다. 한 마리만 봤을 때. 근데 일단 원수는 일단 뭐만 하면 일단 근데 네가 여러 마리를 보잖아. 여러 번 보게 되잖아. 그럼 너는 이제 알게 된다. 그 개의 의미는 풍부해진다. 네가 깨닫는 것보다 풍부해진다. 그 다음에 개를 한 번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봐. 여러 번 보면 어떻게 된다? 의미가 풍부해진다. 추상은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 By helping, 도와주는 것에 의해서 네가 모험을 만들지. 예시의 모험을 만들고 볼 수 있도록 해. 예를 들면은 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보고 개의 예시의 모험을 만드는 것을 돕는 것에 의해서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추상은 마찬가지로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추상은 그렇게 해서 당신은 본다. 똑같은 것을 많은 다른 것에 대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되고 해석 다시 하면은 의미의 추구가 만드는 미덕은 추상적 사고이다. 사람들은 종종 추상을 의미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한다. 근데 사실 추상은 그 반대 일을 한다.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 당신이 봐. 두 개의 물건이 비슷한 구조나 behavior,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그 비슷한 것은 연결과 의미를 네가 너에게 전에 거기에 없었던 연결과 의미를 만들어낸다. 헨리가 이제 말을 했다. 수학은 기술이야. 같은 이름을 다른 것들에게 같은 이름을 주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다. 만약에 당신이 개 한 마리를 봤지. 그럼 넌 아마 생각한대요. 그 개가 독일산 셰퍼드다. 근데 일단 네가 여러 번 보지. 그럼 너는 알기 시작한대요. 개의 의미가 풍요로워진다. 많아진다. 네가 깨닫는 것보다. 추상은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 당신이 예를 들면은 개에 대한 그 모험과 그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해서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당신은 알 수 있다.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한 똑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